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인기 강사 조영석입니다. 지난번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제 팬이 됐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구치부 경우에는 치아의 결손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보자들이 임플란트 하고자 할 때 아마 처음으로 선택했을 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부위가 하악 구치부가 되겠습니다. 본의 퀄리티도 좋고 또 심미적인 요구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 손상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임플란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악 구치부의 심은 임플란트들이 되겠습니다. 하악 구치부가 쉽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서 또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치료도 만만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잘 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과 하악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습니다. 상악 임플란트는 제가 심었습니다. 제가 심었고 하악은 다른 치과의사에게 시술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악이 쉽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아마 서지컬 가이드라인에서 계속 강조한 게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3차원적인 위치를 잘 잡으라고 했습니다. 포지션, 다이렉션, 깊이. 지금 하악 임플란트는 그 원칙에 어긋나 있습니다. 쉽다고 마음대로 심으면 되는 게 아니죠.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생존을 하고 있지만은 성공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하악 구치부도 역시 여러분이 잘 듣고 잘 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강의에서는 모두 5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하악 소구치의 결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악 퍼스트 몰라 미싱 상황을 따로 독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 대구치 결손도 독립해서 말씀드리고 소구치와 대구치가 결손된 상황, 그 중에서도 세컨드 프리몰라와 퍼스트 몰라가 미싱된 상황, 그리고 하악 대구치만 퍼스트 몰라와 세컨드 몰라만 미싱된 상황을 묶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구치와 대구치가 함께 결손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과 기법이 있으니까 잘 듣고 그렇게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